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람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람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람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1월 한 달 말씀을 나누려고 한다 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전혀 어떤 이야기였지? 여러분들 중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갔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어요. 그리고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이 현실이 된다. 그래서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이고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이다. 이 말씀을 사실 지난 주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걷는 길, 여러분도 정말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길을 걷는다고 하면 그 걸음걸음마다 믿음의 승리가 있어야겠고 간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을 경험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시작했지만 낙심도 오고 또 한 번 믿음의 길 걸어보려고 했지만 넘어짐도 있고 심지어는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때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걸까? 오늘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우리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도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너무나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볼 터인데 그가 바로 무너져요. 그가 바로 흔들리는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흔들렸고 어느 삶의 지점에서 무너졌는지를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서 우리도 넘어지는 것 아니라 넘어질지라도 믿음을 어떻게 제대로 사용해야 할지에 관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한 길에도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고 걷다가도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들어서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예요. 두려움이 강하게 엄습하면 우리가 살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살 길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살 길을 찾아야겠는데 두려움이 강하게 엄습하면 엄습할수록 내가 생각하기에 살 수 있는 길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정한 그 길을 가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꼭 살 수 있는 길 같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앞부분입니다. 훨씬 앞부분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떠난 이후에 곧장 얼마 되지 않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아내 사례가 아리따운 이유로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내가 혹시 이곳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내를 빼앗기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례에게 나의 누이라고 좀 말을 해라. 두려움 때문에 가장 가까운 관계를 숨기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사례는 애굽 바로에게 이끌려지고요.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아기 다 베풉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일을 돌이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보다 보다 안 되시겠으니까 직접 개입을 하셔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결국 바로가 놀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든 일을 바로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길 가운데서 두려워서 무너진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 믿음의 길을 해결하면서 방향 조정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지시고 여전히 아브라함을 품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길에서 실족한 다음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창세기 15장에서 환상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강하게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애굽에서 애굽에 내려가서 말도 안 되는 두려움에서 넘어졌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너무나 명확한 말씀을 하세요. 저는 참 이게 놀랍더라고요. 두려움 때문에 무너졌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정확하게 주시는 말씀, 두려워 말라. 나는 널 지킬 것이다. 나는 너의 상급이고 나는 너에게 수많은 자손의 축복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전혀 자식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아브라함, 인간적 상황을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반응한 것을 귀히 여기시고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이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구원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구원 얻는 길에 관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로 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놀라운 회복과 다시 제 걸음 찾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을 넘어선 것과 같은 바로 그 순간에요 두려움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욕망이 함께 뒤섞여서 찾아오게 됩니다. 아주 교묘하게 뒤섞여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언제 두려워집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내가 원하고 내가 도달하기 원했던 것 얻지 못할까 봐 도달하게 되지 못할까 봐 두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더 강하게 내가 원하는 것에 나의 삶을 방향 초점 맞춥니다. 그리고 그거 얻으려고 사람의 방법 쫓다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에는 자녀를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여러분 창세기 말씀 묵상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사례가 아내 사례가 여종 하가를 취하여 아들을 얻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을 이을 아들 얻지 못하니까 두려운 것이죠. 아들을 얻고자 하는 욕구, 욕망이 안 채워지니까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말씀대로 반응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속마음으로 원했던 것을 아내 사례가 그 마음을 부추겨 주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인간적인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지만 그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늘 적대하고 갈등하는 그러한 자손들, 그 어려운 문제들을 아브라함이 만나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넘어졌는지를 우리 기억해 봐야 합니다. 두려워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의 길에서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에는요, 시험을 당하더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야말로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인내하는 시간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말씀에 그 인내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꼭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내의 시간은 우리의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과 욕망이 교묘히 하나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게 될 때는요, 인내하기보다 내가 원하고 얻기 원하는 그 길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그거 얻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아니라 내 욕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따라 삶이 이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새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정말 원하고 내가 꼭 이루고 싶고 꼭 가지고 싶고 또 어떤 관계 가운데는 이 관계가 꼭 해결되기 원하는 여러분의 소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소원을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것은 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소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한 섬김을 하려고 해도요,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참 강팍해서 내 뜻대로 사랑하고 내 뜻대로 섬기고 싶을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처음 목회를 배울 때 그 밑에서 목회,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참 검소하시고 소탈하신 분이신데 어떤 분이시냐면 참 소박한 음식을 즐기세요. 김치를 참 특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김치를 이분이 좋아하시냐 하면 제육볶음을 식당에 가서 제육볶음을 시켰는데 보통 사람들은 제육볶음에 돼지고기가 말도 안 되게 나오면 어떻게 이렇게 제육볶음을 만들었습니까? 컴플레인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김치가 너무 적으면 너무 힘드신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제육볶음에 이렇게 김치가 적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김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좋아하시기보다. 미주 지역에서 오래 목회하신 목사님이신데 신실하게 목회하시다 보니까 미주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들에서 세미나나 부흥회 강사로 모실 때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부흥회를 다녀오셔서 저희들과 이야기를 나눠주시는데 참 난처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사로 섬기시니까 그 교회 한 성도님이 오늘은 제가 식사를 꼭 섬기겠습니다 찾아오셔서요 막 강권하시면서 오늘 식사는 목사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드시러 가십시다. 목사님 뭘 원하세요? 제가 꼭 그거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진짜 마음이 기뻤대요. 왜냐하면 강사로 가다 보면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뭐 음식이 너무 부담이 되고 하면 말씀 전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근데 그때 너무 드시고 싶으신 게 있었대요.
그래서 성도님에게 제가 오늘 김치찌개를 정말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께서 정색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안 되고요. 그거 말고 목사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굉장히 당황스러우셨다는 거예요. 정말 원하는 걸 물었는데, 그래서 아, 이분이 농담을 하시나, 아, 제가 멀리 이곳에 와서 말씀 전하다 보니까 집에 김치 생각도 나고 하는데 김치찌개를 제가 정말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대화가 어땠겠어요? 목사님, 그건 안 되고요. 정말 원하시는 것, 그거 대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원하는 것 드시자고 하는 그 말에요, 누구의 뜻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의 일화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기 원한다고 하면서요, 그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건 빼놓고,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 따라 움직이기 위한 믿음 생활이 결코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그 말씀 붙잡고 이끌려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요, 내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대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 방법대로 이스마엘이란 아들을 얻었던 아브람과 사례에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부르셔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할례를 받도록 해서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 사이에, 그 자손 사이에 언약을 세워주세요. 사례에게도 사라라 이름을 바꾸라 하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놀라운 축복을 해주십니다. 근데 바로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7장 16절에 이르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에요,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인간적인 웃음으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언약의 말씀 앞에서 내 경험과 내 지식 따라 판단합니다. 진짜 어리석은 것이죠. 저는 이쯤 되면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딴 사람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 나타나십니다. 연약했던 아브라함이 잘한 일이 그때 하나 있었어요. 세 명의 낯선 손님들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환대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세 손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여기기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진짜 하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라도 대단합니다. 그때 또 사라가 웃어요. 창세기 18장 11절 12절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또 웃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명확하게 이어집니다. 창세기 18장 13절 이하에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해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니까 사라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라가요, 웃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너 웃었어. 내가 기억하고 있어.
이 정도면요, 사회 같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내가 봤어. 너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들었어. 드라마에서 꼭 화장실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정도면 다 끝난 것 같은 이 순간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 그 마음을 너무나 정확히 아시는데 그 이후에 더 깊은 믿음의 관계로 초대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식구들 살리시고 아브라함의 기도 들어주시고 여전히 대화를 하세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진짜 새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아브라함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20장에 이르면요, 아브라함이 진짜 놀라운 일을 합니다. 똑같은 실수, 똑같은 죄에 빠져요. 네게부 땅에 들어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 만났을 때 애굽 가서 바로 왕 두려워가지고 사례를, 지금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바로 그 일을, 동일한 죄를 범합니다. 제 누이라고 또 속이는 거예요. 결국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징하다. 야,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시금 회복시키세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번 무너진 그 지점에서 또 무너지는 존재예요. 우리가 넘어진 죄에서요, 일어난 것 같지만 또 그 죄에서 넘어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꼭 동일하게 넘어지는 죄의 환경과 상황과 관계가 있다면 그 자리를 멀리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멀리하더라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가 무너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라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또 무너져요. 성경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한 곳을 향하여 나갔던 아브라함이요, 똑같은 죄에 무너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아들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보세요. 아들 이삭도요,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아주 똑같은 죄를 그 아들이 짓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진짜 아브라함과 사라가 수치를 당했겠구나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비멜렉 왕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알게 된 다음에 그 문제를 다 좋은 쪽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좋은 땅에 거주하라고 은혜도 베풉니다. 하지만 사라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오라비에게 은천 개를 주어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너의 수치를 가리게 하겠다.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 아비멜렉 왕이요, 굳이 사라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너의 오라비에게, 남편인 거 다 알았어요. 그런데 한 성격 하는 겁니다. 너의 오라비에게 은천 개를 주겠다.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수치를 당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정도 실수하고 수치당하고 무너졌으면 정말 죄송하고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을 떠날 법도 한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제는 너희 내가 모른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법한데, 하나님은 더욱 은혜를 베푸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요, 믿음의 길에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들의 믿음의 길 걸음은요,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넘어졌어요. 부끄러운 일들 많았습니다.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와 대화하기를 원하셨어요. 저에게 더 놀라웠던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자신들도 자기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수치를 당하며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인지,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죄인들인지를 철저히 인정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21장까지 오기까지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실수투성이에요. 믿음에 놀라운 반응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면 넘어졌어요. 흔들렸어요. 수치를 당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진짜 수치당하고 무너질 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인정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매해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사역자들이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역자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사역자 면접을 한 번쯤은, 한 해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을 봤을 때 일이에요. 제가 이제 면접관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다른 목사님들과. 그런데 한 전도사님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날따라 굉장히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질문을 하거나 또 대답을 하실 때 제가 보기에도 너무 긴장을 하셨구나. 평상시에 저렇게 말씀을 하시겠나. 근데 말씀하시는데 너무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되다 보니까 뭐 평가하고 또 추천해야 되는 것에 뭐라고 써야 할까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질문할 때 어떤 질문을 하냐 하면, 한 가지 질문 중에 하나, 여기 나중에 사역 지원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사역에 실패의 경험이 있다면 어떤 실패의 경험이 있는지, 사역에 어떤 결실이 있었다면 어떤 결실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긴장하시고 대답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이 그 질문 앞에서 거의 절정에 도달하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질문한 거. 근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전에 사역했던 경험 가운데 실패했던 경험을 그래도 솔직하게 나누시면서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역자임을 뼈저리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진짜 긴장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그게 제 마음에 남더라고요. 다 면접이 끝나고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어떤 분을 모셔야 할지, 꼭 모든 걸 잘하시는 분을 모셔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눴는데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마음이 일치된 것이, 지금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시고 배우시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정말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역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주의 종입니다.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되어진 분을 모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분은 이제 너무나 분명한 고백이 있으니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을 모시기로 결정했어요. 지금 저희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꼭 이런 설교하면 누군지 이렇게 추적하는 분이 계세요. 네. 결코 말 안 해줄 거예요. 네. 자, 오늘 읽은 본문이 그래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수치를 당할 대로 당했어요. 실수할 만큼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을 때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놀라운 기록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하나도 빼뜨리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 그 일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자 사라의 고백이 달라져요. 사라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비웃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라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제는 사라의 웃음의 성격이 달라졌어요. 그것은 감사요, 믿음의 간증이요, 또한 그 풍성한 감사의 웃음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귀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웃음이 됐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육신을 입은 우리 노력으로 걷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믿음의 길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사춘기 시절에요, 우리 부모님께서 딱 3세번이야 3세번만 은혜를 베푸시고 3세번만 사랑해 주시고 3세번만 섬겨 주시고 나머지는 다 원칙대로 우리를 징계하셨다면요, 여기 살아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를 비롯하여 누가 지금 여러분 청년의 나이에 생존해 있을까요? 다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믿음의 길, 우리가 걷는 길,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믿음의 길 걷다가 넘어진 거예요. 실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아브라함이 다른 게 뭐죠? 아브라함은 한 걸음 내딛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한 걸음 간 거예요. 거기서 두려워해서 넘어지고 불신앙으로 거짓말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인도하심 보고도 또 동일한 죄 짓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고도 여전히 자기 판단대로 비웃고 의심하는 삶을 아브라함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진짜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그가 넘어져도 하나님 말씀 들었고 무너져도 그가 기도했고 흔들려도요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요 믿음 없었던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려고 했고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올해 믿음의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올 한 해 믿음의 길 갔다가 내 걸음 흔들리고 무너져도요 여러분 뻔뻔할 정도로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세요. 넘어지면 낙심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낙심하더라도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한 해 동안 붙어 있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넘어져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 하나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어 보세요. 올 한 해가 전혀 다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의 길 가운데 흔들릴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의 삶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구원의 초대장이라고 알려진 말씀 중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입니다. 말씀은요 너무나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열매 맺게 할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기쁨을 줄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흔들릴 거잖아요. 믿음의 길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는요 하나님 외면하는 일 있을런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정하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세요.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믿음의 걸음에 있어서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나는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우리가 작년 워시비드 지저스 한 해 말씀 우리가 갖고 예수 동행 운동할 때 처음에 붙잡은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퇴로를 차단하라. 우리가 믿음의 길 걸을 때 세상의 길로 뒤돌아 설 거 그거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범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저는 오늘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 붙잡으십시다.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그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실 거예요. 그 간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한 해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끝까지 말씀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염치 없는 것 같아도 마음이 무너져도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길로 되돌아가지 않고 믿음의 인내의 시간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넘어져도 끝까지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염치 없는 것 같아도 아버지, 내가 마음이 무너져도 자가 은혜 유지하며 기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무너진 것이 좋고 넘어지고 흔들렸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의 삶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 죄인의 정말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만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꼭 이 기도를 좀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다른 어떤 것 아니라 우리가 늘 무너지는 삶의 그 지점이 있습니다. 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너무나 구체적인 죄의 문제 앞에 계속 넘어지는 바로 그 지점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맡기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무너지고 연약하고 하나님 없이는 이미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 이미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올 한 해 믿음을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임을 정말로 고백하고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경험하겠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 번만 다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무너지는 삶의 문제 죄의 문제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영역에 대하여 주여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 내 안에서
자신은 본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나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내 삶에 가장 정확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고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걸음을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믿음의 승리가 있는 삶을 누리게 하소서. 자녀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른 어떤 것 아니라 올 한 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 걷기를 갈망하는데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똑같은 지점에서 쓰러지고 죄 지을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당신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성품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넘어질지라도 염치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더 무너질지라도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여 일어서 기도하는 자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주여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의 삶에 행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열매 맺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쓰러진 곳에서 십자가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 연합하여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젊은이 교회 공동체 안에 기도의 연합, 믿음의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린 지체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이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드릴 것 없지만 우리의 삶, 나의 삶 전부를 올려드린 지체들 또한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열방의 선교사님들 주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 들고 정말로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걷는 길 우리가 함께 걷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이, 내주하심이 이제는 믿음의 길 담대하게 세상 돌아보지 않고 주여 끝까지 주의 길 걷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